2019년 10월 19일에서 25일까지 6박 7일 여정입니다. 19일에는 모스크바 도착을 하고요, 당일에. 그리고 야스나야 폴라냐를 이튿날 가게 됩니다. 야스나야 폴라냐는 아시는 것처럼 톨스토이의 영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00km가량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멜리호보, 역시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데 안톤 체호비 살던 집이 역시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모스크바로 올라와서 푸시킨 박물관, 톨스토이 박물관을 각각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죠. 22일에는 도스토옙스키 모스크바 생가 박물관을 가게 되고요. 파스테르나크의 페레데키노 별장도 갑니다. 페레데키노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다시 와서 붉은 광장과 그 한쪽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을 보게 되고, 이날 야간 침대 열차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동을 합니다. 10월 23일 아침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해서 여름 궁전으로 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카테리나 궁전으로 또 목적지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등이 잠들어 있는 넵스키 수도원 예술인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의 하숙집 거리, 그리고 푸시킨이 마지막으로 살다가 총상을 입고 세상을 떠난 푸시킨 집도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푸시킨 집 박물관도 방문합니다. 24일 6일째인데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갑니다.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많은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미술품의 질이라든지 아주 세계적입니다.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집 박물관을 가게 되는데, 집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2층인데 조금 개조해서 좀 확대를 했죠.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을 본 후에 성 이삭 성당, 그리고 또 푸시킨 문화 카페, 뾰트르 대지의 청동 기마상 등을 보게 되는데, 그건 시간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서 이튿날인 25일, 10월 25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6박 7일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